나이스죠? 예. 갑자기 조용히, 갑자기 조용히. 젊어지는데. 예. 나이스죠? 아, 그럼요. 이준 씨? 네. 안 좋겠죠? 예. 아니 아니 저는 좋습니다.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니,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? 예, 기분 상하죠. 요즘에 좋습니다. 너무 잘 생겨 주셔갖고 지금 아.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? 예전에 얼마나 엄청났던 거예요, 제가. 아 정말 그 욕심도 되게 많고. 좋은 예, 거죠. 예, 예, 그럼 되게 좋은 거죠. 배우로서의 자기 욕심도 있고 그 고집도 있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좀 약간 자극이 되는. 예, 예. 아 일단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는. 왜냐면 대선배님이시고. 예,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예, 일단 되게 좋았던 거는 좀 존중해주시고 배려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좀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. 예. 어떻습니까? 예. 요즘 눈에 띄는 아 이 친구 아, 아 나나 씨, 나나 씨. 나나 씨. 굿와이프에서 좋은 연기. 네, 그 드라마를 다 보진 못했는데 클립 영상으로 짤막한 걸 봤는데 굉장히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부럽더라고요.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부러웠고 저는 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뭐 선생님은 없었지만 그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막 따라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한 10년 된 건데 네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뭐 100살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아직 뭐 반의 반도 못 왔기 때문에. 때문에 네 아직 뭐 이른 나이 같습니다. 예.